2010년 마지막 12월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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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그란남매 초창기 영상 다시 보기. 나를 돌아봐. 아니 컨텐츠 이름이 좀 긴데요. 아, 좀 쉬어야 돼요. 지금 104kg라서. 12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 번도 이런 걸 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옛날 컨텐츠를 돌아보고 이불킥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저희 유튜브한 3년 한 반 됐죠? 그니까요.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벌써 12월이에요. 올해 뭐 했어요? 살찐 거요. 살찐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살찌는 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을 그랬잖아요. 즐겨!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발합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변호사 선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그냥 8년 사귀었잖아요? 8년 사귀는 동안 맨날 했던 얘기였어. 맨날 제가 거울 보고서 맨날 오 살 빠졌는데 오 살 빠졌어 살 빠졌어. 제가 그 말 믿고 먹었더니 지금 104kg가 됐습니다. 웃기라고 초록돼지 만들려고 저를 사육한 거예요. 웃기는데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야 말 다 했어? 내 눈에는 너가 매일매일이 날씬해 보이고 매일매일이 잘생겨 보여서 내 속마음을 말한 거야. 알고 말해. 왜 시작했습니까? 개그가 하고 싶어서, 웃기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지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봐주시는 209만 명의 니아 여러분들 있습니다. 생일을 더 웃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초심을 돌아보는 코너. 나를 돌아봐. 걸어가시죠. 힘들다. 길다. 아, 저희도 완전 옛날 영상을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요. 흔한 남매 한번 쳐볼까요? 흔한 남매 동영상이 629개입니다 고생했어요. 자, 요거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보다가 이제 이불킥 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숨고 싶을 때 이렇게 숨거나 이제 뒤에 가서 이불킥 한번 빡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야하. 정열 기준 오래된 순 와 썸네일 뭔가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뭐가 없지? 파워포인트를 했을 거야 저희가. 그리고 곰믹스. 네, 곰믹스. 이게 무료로 이게 됐었거든요. 35초 요런 게 편집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는. 자, 옛날 썸네일, 요즘 썸네일. 아, 다르네요. 아, 벌써 이렇게. 흔한 남매의 첫 번째 영상이죠, 이게. 네. 사실 첫 번째 영상 따로 있는데. 뭔데요? 비공개된 게 있을 건데. 아, 그런 것까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가 이 결혼식 영상이 첫 번째로 있는데 그 앞인가? 이 중간인가에 비공개된 영상들이 있을 거야. 한번 볼게요. 네. 오, 있네요. 앞뒤로 있었군요. 앞뒤로 있네요. 오, 제목이 자기 나 다이어트 할까? 흔한 커플. 아, 처음에 저희가 흔한 커플. 커플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유튜버 유행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던 건데. 아! 저 소리 딱 이상한데 볼게요. 짧으니까 현실 커플, 흔한 커플, 친구 같은 연인. 이게 대세. 달달한 커플 영상을 보고 궁금해진 나는 에뜸에게 물었다. 나 다이어트 할까? 잠깐만. 나 다이어트 할까? 네. 에이씨. 아니 나 진짜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할까? 네. 아니 다이어트 하지 말라야지. 엄마. 아이씨. 쭉쭉히 말랐죠? 아니 나 다이어트해서 여름에 비키니 입을라. 상상했어. 어,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 재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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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흔한남매 최초 영상 보고 또 네. 비공개 영상 보시죠. 네. 저희가 처음 올렸던 흔한남매 영상입니다. 저희 과거 영상 보는 거잖아요. 그때 오신. 아, 맞네요. 최초 장기 딱 영상. 아, 초등학교를 너무 오래 다녀서 초등학교 그 시간 해졌어요. 네, 지금 하얀막 이렇게 보이시죠? 몇 년 다녔죠, 초등학교?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오차살 때부터 다 시작하면. 오래 다녔네. 볼까요? 첫 흔한남매 영상. 오... 핸드폰으로 찍어서 새로죠? 오... 아 진짜 엄마 건들지 말라고 양치하잖아. 오... 아 진짜 건들지 말라고 진짜. 어 담백해. 이거는 건드는 거 아닌데 이거는 건드는 거 아니. 어, 여기 가볼게요. 저 때는 지금이랑 연기 스타일이 좀 달라요. 리얼로 남매의 모습, 진짜 공감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약간의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맞아요. 그때 완전 리얼이었거든요. 네. 잠깐만 왜 이렇게 말랐죠? 잠깐만 서봐요 한번. 그냥
근데 지금이 약간 더 온화해지지 않아요? 이때는 약간 도끼가 있어요. 아 저도 지금 옷이 지금 작아졌어요. 진짜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귀여워. 이때는 왜 이렇게 조그매요? 50kg 되죠? 지금 70kg 되죠? 네네. 날씨 날씨 근데 재밌다. 그렇게 이불 킥할 그런 건 아니네. 아 너무 반가운데요.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거 약간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한 코너.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워너비맨.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말고 흐른 남매 이런 영상 있었다고? 나처럼 모든 여자들이 워너비맨이 되고 싶다고? 여자들이 묻는 질문에 나처럼 대답해 봐. 여자들이 네. 원하는 남자 워너비맨 1강 강의였죠 강의. 나랑 헤어지면 많이 슬플 것 같아? 자 과연 워너비맨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볼게요. 자기 어이래 자기 어이래 어 날씬해 날씬해 이불 끼겠다 그럼 아니 말랐는데 확실히 근데 지금이 보기 좋네요. 근데 지금은 좀 빼야되는데 아, 지금 훨씬 보기 좋아요. 한번 볼게요. 네 자기 자기는 나랑 헤어지면 여전히 이빨은 컸어요. 자기는 나랑 헤어지면 많이 슬플 것 같아? 나보단 우리 부모님이 슬프시겠지? 지금 뭐야? 이거 누구죠? 턱 밑에 살이 없는데? 야, 지금 턱이 있네요? 지금 턱이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 자기는 나랑 헤어지면 많이 슬플 것 같아? 나보단 우리 부모님이 슬프시겠지? 응? 왜? 우리가 헤어졌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워너비맨 2탄 3탄 궁금하신 분은 한번 뒤로 가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그라드는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구독자 150명 이 150만 명이 아닙니다. 150명 돌파 감사 인사 볼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하늘뜸 상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네 오늘 제가 가슴 이상해 이유는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구독자 150명 달성! 저희 흐란남매 채널이 구독자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김원유 댓글 써주신 분들 조은이 천연 감사합니다 김두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이게 아 오늘 이불킥보다는 약간 울컥한데요? 제가 불러드린 분들 아직 우리 채널에 계신가요? 잘 있죠 우리 누군가는 시집가고 누군가는 장가가고 누군가는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졸업을 하고 그 딩두네는 지금 우리 직원으로 있고 아니 저 진짜 너무 울컥하는 게 이때는 진짜 저희가 남들은 그랬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저런 걸 찍어 주위에서 많이 막 무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 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잘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신인 개그맨 뽑히고 극장에 이제 막 개그도 모르는 애들이 그쵸.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코너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코너를 만든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저희 채널 키워준 건 오해였어요. 되게 시너지를 준 네 좀 재밌는 사람들이구나 인식을 좀 준 것 같아요. 이때 오해 한번 볼게요. 43초네요 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해요 오해 오해요 날씬해 날씬해 가방 샀냐? 허리 뛰어 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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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효리 씨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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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울어? 초등학교 냄새 맡은 건데? 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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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게 없는데? 저희 신인 개그맨 때 이거 하면은 주위에서 아마추어 틱하다 네 아마추어 개그다 유튜브 하면서 행복했던 거는 아 그래도 우리 개그를 재밌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맞아요. 그런 걸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 진짜 너무 행복했죠. 야하 또 하나 볼까요? 제 기억에 우리 영상이 이 5탄 때문에 갑자기 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해요랑 맞물려서 이 5탄이랑 맞죠 자막 말랐어 저게 별거 아니어 보이고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진짜 한 5시간 기본 걸리는 편집이었어요. 진짜 할 줄 몰랐어. 너 전에 라면 끓였다고. 웬일 놔주려고? 자랑하려고. 맛있다. 이것들이 오래돼서 요새는 만화로 저희가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죠. 아 풋풋해요 풋풋해요.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춤을 진짜 잘 춰요. 아 진짜.
진짜 살짝 됩니다. 근데 저도 짧았어요. 영상들이 한 1분 때부터 해가지고 막 3-4분 때 하는데 어? 그러다가 저희가 5만 명을 찍습니다. 5만 명 감사 영상 이번에 찍는데 놀라운 게 1시간 18분짜리입니다. 보이죠?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안녕하세요. 우샤쌍 헤라노맨 팀입니다. 야! 저희 이때 영상 기술도 없었고 화질도 안 좋네. 이렇게 이름을 네, 장소에 바꿔가면서 불러드리는 거죠. 실내로 오고 밤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밤 되고 자면서 찍고 어 머리 길어 뭐야? 네, 락커 같네요. 잘 계시죠? 잘 계시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네 달아주세요. 한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제는 주작 마술쇼. 저 찔 때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손이 안 움직였어요. 이게 소품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서 그래서 또 기억이 남네요. 네. 길이 오늘 아우나 붙잡고 제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보자 아우나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녀 오겠죠? 마치 잔듯이 이때 마침 애인이가 없습니다. 연기가 이때는 약간 담백해요. 지금은 저기 많이 가는데 이때는 좀 담백하네요. 오케이 멋있는데 모자를 봐봐. 모자? 모자 벗으라고? 어 이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4탄까지 올 수 있었죠. 진짜 조만간 또 5탄 갑니다. 네. 아 난 이 영상이 기억이 났네. 병맛 터접 동계올림픽 이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요. 여기 현장을 찾으려고 강화도를 한 바퀴를 돌았었죠. 2시간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얼음판에서 찾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와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까 봤던 그 단칸방입니다. 보시면 와 단칸방인데 자 이제 이쯤 이 지금 첫 번째 첫 영상입니다. 이때 저희가 벽지랑 다 했잖아요. 짐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둘이 은원해서 방 정해. 엄마 목소리 다른데요? 엄마 목소리가 지금이 다른데요? 이렇게 방을 정하기 위해서 둘이 대결을 펼친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네. 자 이러다가 편집자분들이 돌아서 영상이 어떻게 또 깔끔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이제 막 캐릭터도 돌아가요? 저희끼리 못했던 건데 오빠도? 너도? 와 이제 주황색 초록색 자막이 등장을 시작합니다. 흔한 남매 탐구생활 방학편 여기 방학을 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매가 있어요. 그렇게 편집자분들과 손발 맞춰서 와 곧 100만을 찍게 됩니다. 저희가 100만 기념 영상 이거 많이들 보셨죠? 저는 힘들 때마다 볼 때도 있어요. 제가 개그맨이 되고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 네, 그것들을 담은 영상이었죠. 이거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 한번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아까 비공개된 영상 하나 더 있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흔한 커플. 흔한 커플. 자기 나 만나고 후회한 적 있어. 흔한 커플. 어 다운이 깜짝이 놀라. 안녕하세요. 뭐야? 고 있습니다. 아... 어색해. 카메라 앞에 어색해. 이때 백점 씨는 저 만나고 후회한 적 없어요? 많습니다. 응?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거짓말쟁이. 숨 쉬고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티격태격하고 막 그런 모습들만 봐서 사랑하는 모습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내 입으로 하기 뭐하니까 좀 말 좀 해줘봐. 뭘 어느 해줘. 정도지? 뭘... 아이 뭐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안 사귀고 결혼도 안 하겠죠. 카메라 앞에서는 웃겨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카메라 뒤에서는 거의 사랑꾼. 이거 모습 보면 근데 우리 야한님들이 왜 불행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고 네 저희는 야한님들한테 웃겨드리고만 싶어요. 진짜 웃음만 드리고 싶어서 옛날 영상 이렇게 봤는데 어땠어요? 느낌 어땠어요? 아 우선가 감동이지 않았나. 초심을 돌아봤는데 감사함을 좀 느꼈네요 우리 야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요 저는. 저도 있어요. 그리고 전 옛날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아 요새 저렇게 뭔가 소통하는 영상이 옛날보다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쵸. 저희 200만 때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라이브 준비하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카메라 설치하다가 진짜 속상해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210만 되면은 저희가 라이브 켜서 네. 소통하고 앞으로는 소통하는 영상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0만 때부터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 210만 때 이 이벤트를 시작하면 되겠다는데 210만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있어요. 네 210만 되면은 바로 이벤트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느낀 거 있어요. 미안한데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많이 도전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약간 고차가 됐단 말이요. 왜냐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조회수가 높은 게 웃긴 건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2021년 이제 조회수 보지 않고 볼 수 없겠지만 2021년 정말 여러분들께 기존에 드렸던 웃음도 있지만 새로운 웃음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도 열심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021년도도 같이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그만 웃음이라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흔한 남매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흔한 남매 예쁘게 봐주세요. 키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